고객들이 패션 페어라는 몰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요. 갑자기 깡패 패거리가 애플 스토어에 들이닥칩니다. 후드티를 입은 깡패들 두 명이 지체할 시간도 없이 단지 몇 초 안에 쇼케이스 테이블 3개 위를 먼저 쓸어갑니다. 얼마나 상황이 후다닥 발생했는지 직원들과 고객들이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할 뿐이죠. 한 작은 소녀만이 테이블 아래로 뛰어들어갔습니다. 간이 부어터진 강도들이 이후 뛰쳐나갔고 겁먹은 10대 소녀들 한 무리를 뚫고 지나갑니다. 한 용감한 시민이 이들을 멈추려고 했지만 미식 축구 스타일로 방어당했을 뿐입니다. 지역 경찰들에 따르면 이 강도들은 아이폰과 노트북 26개 항목을 훔쳤다고 합니다. 이들이 강탈한 물품에 예상되는 금액은 $27,000, 한화 약 2,700만 원어치입니다. 경찰 당국은 아직도 이번 강도 사건이 다른 유사 강도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이 대담한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지난달 캘리포니아 샌루이스 오비스포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.